제22화 칼로 흥하고 칼로 망한 고려 최강의 무장 척춘경 윤관수화에서 천하무적의 명성과 이자겸의 충견이라는 악명 사이의 극과 극을 오간 고려사의 풍우나 척춘경 1126년 척춘경은 권신 이자겸을 제거한 공로로 문화신앙 동 중소문화평장사 등 여러 요직을 겸직하였고 처황씨는 제안군 대부인에 봉해졌으며 금은으로 만든 그릇 등 인종이 내린 하사품과 노비와 토지 30개를 받았습니다. 또 척춘경이 화상이 벽에 그려지는 위세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3월에 이자겸 시절이 과오로 정지상에게 탄핵을 당하여 전라도 암타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공을 기억한 인종은 1128년 고향인 곡주로 옮겨주었고 1134년에는 죄와 공이 상쇄된다며 아들의 토지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1144년에는 과거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나 그 해에 등창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죽은 지 2년 후 인종은 유배전 관직인 문화실랑 평장사를 회복시키고 자손들도 복직시켰습니다. 이는 인종의 병세가 심해지자 무당이 죽은 척춘경 탓이라 말했기 때문이라고 고려사 척춘경전에는 기록되었습니다. 척춘경은 황해도 곡주 출신입니다. 전형적인 산골 마을로 척춘경은 변방의 향리 후손이었으므로 출세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학문을 하지 못하고 무례배들과 교유하였고 말단서리직을 구하였으나 그마저 얻지 못하였습니다. 고려 15대 숙종인 왕희는 11대 문종의 삼남으로 12대 순종, 13대 선종의 동생입니다. 왕희는 1077년부터 1095년까지 계림공으로 불렸는데 척춘경은 대략 1090년 정도에 계림공 소속 종자로 들어갔습니다. 1095년 왕희는 조선시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처럼 어리고 몸이 약한 조카 14대 헌종을 제치고 15대 숙종에 올랐습니다. 당시 척춘경은 추밀원 별가, 즉 추밀원의 말단 관리가 되어 왕명의 출납, 궁궐의 경비 등을 맡은 구품의 하급 관리를 지냈습니다. 척춘경은 문서를 다루는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였고 가문도 보잘것없는 편이어서 아마도 고려사회가 평온하였다면 기록도 없이 사라졌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척춘경에게 고려의 동여진 정벌이라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1104년 2월 척춘경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려사회는 고려군이 여진에 패배하자 척춘경은 임간에게 부탁하여 무기와 갑옷 입은 말을 얻은 다음 적진으로 돌진해 적장 한 명이 목을 베고 아군포로 두 명을 되찾아왔다. 그 뒤 교위와 함께 활을 쏘아 각각 한 명씩을 거꾸로 때리자 적들이 약간 물러났다. 척춘경이 퇴각하는데 적 100기가 추격해오자 또다시 적장 두 명을 사살했다. 적들이 전진하지 못하자 무사히 성으로 돌아왔으며 이 공으로 천우의 녹사 참군사 벼슬을 받았다. 척춘경은 정팔품에 임명되었고 1105년 12월에는 오연총 휘하의 병마 녹사에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척춘경은 공을 세웠음에도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이때 윤관이 척춘경을 구해주었고 이를 인연으로 윤관의 여진정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107년 12월 윤관이 17만 대군의 동효진 정벌에 척춘경은 중군 병마 녹사로 참전하였습니다. 석성 전투에서 고려 좌군이 여진군의 결상전으로 고전하자 척춘경이 제가 일찍이 장주에서 죄를 범한 적이 있었는데 윤관 원수께서 나를 장사라고 하며 조정에 특별히 청하여 용서받았으니 오늘이야말로 비록 제 한몸을 희생하여 국가에 보답할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 추장 몇 명을 쳐 죽였습니다. 1108년 가한목 전투에서는 고려군이 적의 기습을 받아 윤관은 겹겹이 포위당하였고 오연총도 화살에 맞아 형세가 매우 위급한데 척춘경이 용사 10여 명을 인솔하여 그들을 구원하려 하자 동생 척준신이 말리면서 적진이 견고하여 좀처럼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데 공연히 쓸데없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척춘경은 너는 돌아가서 늙은 아버님을 봉양하라. 나는 한몸을 국가에 바쳤으니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더니 돌진하여 10여 명을 쳐 죽였다. 그때 구원병이 와서 적들이 드디어 포위를 풀고 도망쳤다. 윤관이 척춘경이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제부터 나는 너를 자식과 같이 생각할 터이니 너는 나를 아비처럼 여겨달라고 하였다. 영주성에서 여진의 명장 알세가
이만 군사로 공격하니 고려군은 기세가 꺾였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여전히 군사가 많으니 농성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척춘경은 식량은 부족하고 적병은 늘어나는데 외부의 구원병이 없다면 어찌하겠는가라며 전투를 자청하여 여진군을 몰아내고 적의 수급 19개를 취하였습니다. 척춘경이 피리를 불며 계산하자 성안에 있던 윤관 등 장수들은 척춘경의 손을 잡고 절을 하며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윤관은 현장에서 척춘경을 한문지후로 임명하였습니다. 윤관은 흩어진 고려군들에게 영주로 집결명령을 내렸습니다. 권지 승선은 윤관의 명으로 공엄진에서 영주로 향하다가 여진 장수 사현에게 기습을 당하였습니다. 고려군은 패하고 장수는 타던 말까지 잃어버렸는데 급보를 들은 척춘경은 구원에 나서 여진군 사현의 군대를 깨뜨리고 말을 잃은 장수를 위하여 여진의 철갑마 한 필을 노역하여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어 여진 장수 알세가 대군을 이끌고 고려군 주력이 모인 영주 대신 옹주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고려군은 여진군을 상대로 작은 승리를 거두었으나 점차 포위망이 두터워졌습니다. 장수 최홍정은 척춘경에게 당신이 포위를 뚫고 외부로 나가 구원군을 이끌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오 라며 도움을 청하자 척춘경이 군사의 떨어진 옷을 입고 밤에 성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 정주로 돌아가 군사를 이끌고 통태진으로 가서 야동포로부터 길주에 이르러 적을 대패시키니 성안 사람들이 감격하여 울었다. 척춘경은 이 공으로 정육품 공부원회랑으로 승진하였습니다. 한문지우와 공부원회랑은 참상직으로 임금이 참석하는 조회에 참석하는 신하로 반드시 말을 타고 다녀야 하며 비색의 공복을 입는 등 그 아래의 참외직에 비해 구별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척춘경은 일반적인 관리가 10년 이상 지나도 될까 말까 하는 승진을 초특급으로 불과 2년 만에 이룬 것입니다. 이는 윤관의 배려가 있었다고 하여도 동효진 정벌에서 발휘한 용력과 무예가 승진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척춘경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1115년에는 거란이 여진에 대항하여 고려의 군사를 요청하자 척춘경은 출병에 반대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척춘경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척춘경의 딸이 왕실의 외척이자 당대 최고의 문벌인 경원 이씨 이자겸의 아들 이지원과 혼인하면서 사돈이 되었습니다. 1122년 권인이라는 자가 이자겸을 해치려는 최홍제의 모의를 이자겸에게 알리자 이자겸은 척춘경과 상의하여 관련자들을 죽이거나 유배보냈습니다. 이자겸에게 반감을 가진 인종은 여러 대신과 무장들을 참여시켜 장인이자 권신인 이자겸 제거를 도모하였습니다. 인종의 친위 구태타에 참여한 장수들은 궁궐에 진입하여 먼저 척춘경의 아들 척순과 동생 척준신 등을 살해하고 시신을 궁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갑작스런 거사를 맞이한 이자겸은 당대 최고 가문 출신으로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한 탓인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척춘경은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를 동원하여 진압을 시작하였고 인종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궁궐에 불을 지르는 불경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무력으로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인종은 척춘경이 이자겸을 돕는 한 왕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나누던 이자겸과 척춘경의 공전은 어느 날 두 집안 종들 간의 싸움으로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자겸의 아들 이지연의 종이 척춘경의 종에게 욕하면서 너희 상제는 임금이 계신 자리에 활을 쏘고 궁중에 불을 질렀으니 그 죄가 죽어야 마땅하고 너도 관노가 되어야 할 것인데 내가 감히 나를 욕하느냐 하였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척춘경이 화가 나서 이자겸이 집에 가서 항의하였고 이자겸은 여러 가지로 화해를 청하여도 척춘경은 고향으로 낙향을 했다가 인종이 설득하니 비로소 개경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무렵 인종의 어의인 최사전이 척춘경에게 그대는 기왕의 일을 다시 생각지 말 것이며 성심껏 나를 보좌 하여 후안이 없도록 하라 라는 인종의 조서를 전하자 척춘경은 이자겸을 원망하며 인종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척춘경은 인종을 호위하며 군사를 이끌고 이자겸 일파를 잡아들여 그 세력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한 후 왕비인 이자겸 딸들을 내보내고 이자겸에 대항하였던 임원우의 딸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때 척춘경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찍이 인종이 꿈에서 들깨 5승과 황규 3승을 얻었다는 것을 척춘경에게 말하자 들깨란 임입니다.
이것은 임시성을 가진 후비를 맞으실 징조이고 그 수가 다섯이니 다섯 아들을 낳을 길조입니다. 또한 황규의 황이란 임금 황자와 같으며 규는 도규의 규자와 같으니 이른바 황규란 임금이 도규를 잡고 국가를 통치하는 조짐이며 그 수가 셋인즉 다섯 아들 중에서 세 아드님이 국왕이 되실 조짐입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제17대 인종과 공의왕후 임씨의 아들 의종, 명종, 신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척춘경은 숙종, 예종, 인종 때 인물로 대외적으로는 여진과의 전쟁터에서 대내적으로는 이자겸의 난이 중심에 존재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정점까지 올라 고려사 반역 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척춘경은 유금필, 강감찬, 윤관, 최영, 이성규와 같은 무장들에 비하여도 개인적 전투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도구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윤관과 이자겸의 예에서 드러나듯 누구의 칼이 되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